아, 안녕하십니까. 아, 제가 나와서 네, 많이 떨리네요. 네네, 아, 이해해 주시고요. 우리 이따 행사 중간중간마다 박수를 칠 텐데요. 박수 연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? 아유, 조롱해라. 네, 제가 박수 안 치는 자 누굽니까? 하면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. 이거 어렵습니까? 네, 한번 해보죠. 박수 안 치는 자 누굽니까? 아유, 저기에 안 치시는 분 누굽니까? 앞으로 와주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우리 박수 안 치는 자 누굽니까? 네, 고맙습니다. 아, 2시부터 시작하는데 몇 분 벌었죠, 제가? 이제 5분 벌었네요. 예. 네, 저쪽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십니다. 네,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? 네, 이 쌍미라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내 목소리 똑같이 내가지고 근데 기분이 아직 나빴어요. 네. 역시 몹시 어렵습니다. 이래야지 왜 여기 나왔어. 25,000 당첨요. 네. 많이 좀 불안했거든요. 많이 불안했습니다. 네, 이 불안은 정말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. 그래요. 네. 아, 선생님들도 불안하셨다고. 아, 네. 불안하실 필요 없어요. 지금 다 치고 있어요, 지금. 네. 네. 정직합니까? 걷다 속이 똑같다. 일관성이 있다. 외모적인 건 없습니까? 아, 외모도 최고다. 빠지는 것이 없다. 옆에 계신 선생님들 웃고 계시는데 동의를 별로 안 하네요. 아, 일심동체입니까? 네. 이분들하고 혹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? 아, 이준석 대표는 아, 사전 좀 빼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? 손 드셨어요. 네. 아, 사전 좀 빼야 돼요. 반론 있으십니까? 네. 김대섭. 아, 김대섭 위원장한테 이준석 전 대표가 PT를 받으면 그 건강 문제는 리스크는 당연히 해소가 될 것이다. 와. 저부터 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누구 살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. 네. 저도 제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. 행사 지금부터 박수로 시작합니다!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. 사실 제 복장이 지금 연설할 복장은 아닌데 오늘 어제 제가 로스쿨에서 시험을 하나 보고 아침에 그냥 놀러 오겠다 해서 왔는데 오니까 연설을 하래요. 지금 약간 좀 시간을 끌어달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상민 씨가 이제 힘이 다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입장하겠습니다!
네. 자리에 앉아주시고요. 네, 장례를 준비하겠습니다. 모두 착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이게 되네요. 네. 제가 당대표 할 때는 행사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. 그때는 할당이니까요. 그런데 오늘 이게 되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. 환영합니다, 여러분!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준석 천하랑 허은아 김영태와는 달리 지방자치로 정치에 입문을 한 사람입니다. 처음 당선됐을 때가 2014년이었으니까 올해로 꼬박 10년차에 접어듭니다. 베테랑 지방의원이라고 하면 과언이겠죠?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한 가지 느낀 점을 꼽으라면 다른 방식일 겁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여러분은 지금의 대구에 만족하십니까? 예, 요즘 제가 요즘 그 한 달 미신 나이가 한국나이로 40이라가지고 요즘 호르몬계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이크 잡을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오늘 하람이가 하는 천하람 위원장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. 앞으로는 천하람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하람이를 대할 때 예찬이 대할 때 해야겠다. 공정하게 대해야겠다.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아끼는 그 후배 정치인들이고 정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각자 평정심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아까 이기는 언급했지만은 이 엑스코라는 공간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공간입니다. 제가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엑스코에서 연설했던 기억이 납니다. 구미의 LCD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배터리 산업으로 재투자되었어야 하는 오늘도 모릅니다. 안타깝게도 구미의 태양광 패널 공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구미의 시민들은 그 자리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확신합니다. 언젠가는 우리의 초식달관 같은 정치 문화가 보름달이 되어가지고 둥실 떠오르는 날,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. 둥실 떠오르는 그날까지.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 번만 해주시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빨리 키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, 임영웅이 부럽지 않습니다. 여기 앉아.